아, 라우드루프 얘가 어제 또 새로 나온 선수야? 오, 키 크네. 오, 벌써 32억이야, 이거는? 와, 좋네, 능력치가. 와, 덴마크, 라우드루프. 아, 이 선수 알죠? 와, 스태미나, 몸싸움. 오, 속가도 좋고. 7개. 괜찮네. 응? 아, 라우드루프 형제. 아, 요, 이제 중간에 요거랑. 그리고 또 누구 나왔어? 한명더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불랑. 와, 불랑 이 떡대 좋네. 89에, 오, 키도 190이고. 와, 불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그 지단 입고 할때그 아트사커 할때그 중앙수비 진짜 든든하게 이렇게 했던. 와, 몸싸움이랑 스태미나 봐. 와, 불랑 이게 좀 좋네, 불랑이. 어? 와, 친구도 8개나 있어. 완벽한 수비수, 통고개비가 아크버라티, 공중의 지배자, 진공청소기 탱커. 와, 날쇠돌이 테크니션. 오, 좋습니다. 나머지는 뭐다 똑같죠, 3명. 3명 이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또 월드 베스트가 메시, 로벤. 아, 네이마르가 이렇게 나왔구나, 네이마르가. 네이마르는 뭐 능력치 별로 안 좋네. 오, 몸싸움, 스태미너, 속가. 속가가 왜 이렇게 느려? 얘더 빠른데? 아, 포그바랑 네이마르랑 얘 얼마야, 네이마르. 와, 네이마르 벌써 12억이야? 하나 살까? 좀 약간 이거 좀 거품이 있는데? 거품이 있어요. 네이마르, 어우, 모드리치. 모드리치가 이제, 아, 거품이죠, 그죠? 무슨, 뭐, 네이마르가 무슨 호날두보다 더 비싸. 스태미나. 와, 얘 속가, 이거 완전, 얘는 이거 안 된다. 얘는 안 돼. 야, 근데 칭호가 이 새끼 왜 이렇게 많냐? 얘가 무슨 얼어 죽을 탱커야, 유리몸인데. 씨, 또 사기치네. 이게 뭐 벌써, 이것도 개거품이고요. 이것도 개거품이고. 포그바 어딨어? 어우, 포그바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와, 몸싸움, 스태미너, 속가도 뭐, 점프. 와, 야, 포그바 하나 있으면 그래도 짱짱하겠는데? 선수 특징, 와, 11개. 캐논 슈터, 와, 공중의 지배자. 거기다 특성 봐! 와, 7이네. 93년생, 와, 나이도, 이게 얼마야? 와, 포그바가 25억이야? 이거 돈 있어도 못 사는데? 아, 굴리트 하위 버전이다. 와, 이거 하나 사놓으면은, 와, 짱짱하겠네. 포그바 비에이라 라인 지려요. 와, 말만 들어도 진짜, 어우, 진짜 뭐, 지릴 것 같습니다. 토니 크로스 이런 애들 뭐, 이제 돼서. 알았어요. 이제 새로운 애들은 이제 요렇게 나왔고, 와, 포그바랑 네이마르는 좀 갖고 싶다. 지금 제 이제 선수단 이제 여기서는 저딱 보면은 지금 팀원이 얘는 뭐야? 뭔데 왜 깜빡이가 들어가 있어? 어윈. 아, 어윈 뭐 이에로 캠벨 라인은 마르셀로 응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고요. 미드필더 마테우스, 롭슨, 에펜베르크. 아, 롭슨 자리가 좀 그래. 어? 왼쪽에 하지, 가운데 크레스퍼, 호날두, 후보들이 뭐 피구 있고, 뭐 카카 있고, 뭐 데브워드 있고, 일단 에투, 앤디 콜. 뭐이 정도 되면은 뭐 그럴 것 같고요. 강화를 갖다가. 내가 봤을 때는 마이콩 은카 아니면은 잠깐만 여기서 한번 보자. 응? 롤을 나와해? 어윈. 야, 어윈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은 마이콩이 좋습니까? 어윈이, 어우, 존나 비싸네.
잠깐만, 어윈이 거진 3억. 마이콩이 1억이라 이거 한번 가볼 만할 것 같은데, 어? 일단 1, 2를 사갖고 2를 만들고 말디니? 말디니는 못 가지. 돈이 어딨어 임마. 어? 4위는 너무 심해. 4위는. 와, 케인은 가 이거. 어우, 좋아. 케인. 케인 이거 뭐 없어서 못, 못 파네. 야, 아니면 다비드 루이스를 갖다가 그냥 어? 은카를 갈까? 어차피 이거 1카 두개 있는데? 아, 중앙 수비수는 뭐좀 약간 그럴 것 같고, 어? 닭 마인콘이야? 그래? 체감지려? 그렇습니까? 닭 마인콘이다. 야, 1억인데 벌써. 그러면은 이게 1, 2를 갖다 붙이고, 그런 다음에, 붙여서 되면은 2를 붙이고 그 다음에 3위를 붙이고 되면은 와 이게 돈이 될래나? 마이콩 떠봤자 귀속이다. 아 그래? 마이콩 아니야. 아 그래도 월배는 좀잘 팔리잖아. 아무리 귀속이고 뭐 해도 어? 제라드? 제라드는 써야겠다. 제라드는 이따 집어넣고 아안 팔려? 안 팔리는 애들은 쓰면 안 되지. 안 팔리는 애들은 쓰면 안 되지. 그래도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다비드 루이스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낫네. 그죠? 월배 이니에스타 3카 팔리는데 2주일 걸렸습니다. 원래 월배 음카는 잘안 팔린다. 월배 자체가 안 팔린다? 아니, 근데 어차피 나는 내가 쓸 거라. 네빌 쓰세요. 아예 시즌카 강화는 안 해. 시즌 거잡이 뭐 쓰지도 않는데 뭘 무슨. 잠깐만, 요게 얼마야? 요거를 갖다가 은카 6카를 만들면은. 근데 요런 거 아예 안 팔릴 것 같아. 그죠? 와, 요거 그냥 7, 5로 조져갖고 케인 여러분들 금카 하나 만들면은 와, 개득이긴 한데, 그지? 응? 케인. 근데 이건 에바고. 제라드 쓰고 다비드 루이스 강화하세요. 그러게, 야, 그냥 다비드 루이스로 가자. 어? 다비드 루이스 강화하는 게 맞겠어. 지금 따지고 보니까 뭐 무슨 뭐 마이콤은 뭐 귀속이니 뭐니 이제 자꾸 그러고, 응? 이제 하한가에 잘 팔려? 아니 케인 강화는 어제 좀 약간 그래. 5사를 붙여서 일단 6카를 만들고 아 다비드 루이스로 가? 알았어. 그럼 일단은 다비드 루이스를 일단 강화를 한번 가봅시다. 다비드 루이스가 벌써 뭐두장 있고 이러기 때문에 메시도 세 장이 있고 질라탄 뭐 이렇게 있고 마르셀로도 이렇게 있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필요 없고 일단 메시를 강화를 해갖고 일단은 잠깐 이제 좀 재물 한번 바치고요. 재물 한번 바치고요. 이런 거 재물 한번 맞춰줘야 돼. 재물 바치고요. 되네요. 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이제 2를 한번 또다 붙여봐야지. 2를 2뭐이 정도면 뭐 재물로 깔끔하잖아. 2일. 왜 이렇게 잘돼 이거? 어허 이러면 안 되는데. 어허 이거 재물인데. 이러면 아주 안 좋아요. 이러면 아주 불쾌하고요. 그래, 2일도 은근히 잘 붙는다? 2일도 은근히, 이거 뭐 괜히 운다쓴것 같네, 여기서. 어? 어허, 이거 조금 안 좋은데요?
이게 왜 대구 지랄이야? 지랄은 씨. 이런 건 어떻게든 좀 날려야 돼. 3-2를 갖다 한번 붙여봐야겠어. 3-2. 3-2. 3-2로 이제 쌀이 깔끔하게 이렇게 좀 재물 하나 날려주고요. 재물 하나 날려주고요. 강화 포인트가 내가 지금, 어우, 130만 있네. 130만 있어. 이걸 또, 이게 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재물입니다. 이건 진짜 재물일 뿐이에요. 절대 붙으면 안 됩니다. 야! 안 돼! 아, 좋았습니다. 찬스 왔습니다. 지금 딱 바로 찬스 왔죠? 바로 찬스 왔죠? 내심 기대 절대 안 하고 있어요. 뭐야? 이 카라도 나오지. 왜 이게. 이럴 때 찬스가 왔을 때, 이거 설계를 잘해 갖고 가야 되는데. 설계를, 일단 다비드 루이스를 일단 좀 조심스럽게 붙여봅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다비드 루이스를 이제 한번 싹 붙여보고요. 말도 안 돼, 씨. 복귀는 성공. 일단 복구 그래도 1카 됐어. 아하, 이거 조금 그런데. 오늘 카드 달뜬 거다 조질 분위기다. 그러면 안 되고요. 아, 호날두는 어차피 이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응카가 필요가 없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딱 찬스 느낌 따봤어, 지금. 느낌 따봤어, 여러분들. 말리지 마세요. 진짜 말리지 마세요. 지금 딱 느낌이 여러분들, 제가 이게 딱, 촉이란 게 있거든요. 방송 오래 하다 보면은 지금 딱 촉이 따봤습니다. 지금 딱, 2일각이에요. 바로 2일각이에요. 일단 선수단으로 가서 여러분들 진짜 말리지 마세요. 잘 말리시면 안 됩니다. 2를 이렇게 해서 딱 붙이고. 와, 포인트를 벌써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응? 포인트는 쓰지 맙시다. 포인트는 딱 쓰지 말고요. 포인트 써야 됩니까? 야, 포인트가, 이게 잠깐만. 만약에 3카가 됐어. 4-3카 붙이면은, 이게 포인트 몇만 들어가야지? 50만이면 되나? 또, 거기다 4-3 또 들어갔을 때, 100만이야? 써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써야 됩니다. 이러면 써야 돼요. 5억 넘으면 100이야? 그런 다음에 4카를 사갖고 바로 4-3카 붙이면은 딱이네.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 딱 좋아요. 지금 분위기 딱 왔고요. 좋아요. 다비드 루이스. 요것만 되면 바로 이제 응카가. 바로. 와, 여기서 이게 붙어야지, 이게. 아, 응카를 갔는데. 2카가 붙었어? 여기서 2카가 붙어? 여기서 2카가 붙어? 이거는 진짜 하늘이 내린 기회인데. 아, 인생강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 안 되겠습니다. 인생강화 가자. 요번에 여러분들 딱 분위기 딱 왔어요. 진짜로 왔어요. 여기서 3, 2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되면은 4, 3. 3, 2가 되면은,
그냥 여러분들 남자답게 사이로 갑시다. 이 개같은 거 어디 뭐 인생 뭐 있겠습니까? 와 이거 오늘 되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한 도배뛰기 한 거야. 요거 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이거 도배뛰기 한 거야. 요번에 뭔가 느낌이 좋아요. 지금 재물 아주 많이 바쳤기 때문에 강화 포인트 사용하고 요러면은 100만에 1.5배 세려 들어가고 그죠? 아! 이거 무조건 붙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면은 이거 오늘 진짜 대이득 버는 건데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붙었습니까? 네? 어우 진짜 못 보겠네요. 아 잠깐 슬래시 슬래시 제발 오늘 운이 여기서 다 잡혔어. 제발 제발 제발. 야! 그렇지! 이거야! 와! 제대로 설계 나갔습니다. 와! 오늘 그렇지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얘들아. 아 설계 어땠습니까? 이거지 바로. 아이고 우리 또 로치맨 형님 또 아웃돈 7777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와 바로 이거죠. 상남자답게 여러분들 마지막 그냥 엉크트림머리에서 뭐 이렇게 따지고 뭐 할 거 없어. 그냥 냅다 그냥 지르는 거지. 냅다 지르는 거죠. 어 6강은 임마 무슨 어느 죽을놈의 6강이야. 어우 개이득이죠 이러면은. 이러면 아주 개이득이야. 잠깐만 이제 선수 관리에서 5위를 왜 조져 임마 이거 내가 쓰려고 한 건데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응카 만들고 있어요. 하나하나 응카 만들고 있어 지금 나는. 다비드 루이스 이제 됐지. 팀 관리에서 이제 얘는 이제 바로 주전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주전으로요. 다비드 루이스 왜 능력치가 107밖에 안 되냐? 야 에펜베르크를 뺀다고? 여러분들 이거 다비드 루이스를 이거 어느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죠? 일단은 후보를 넣어놓고 어? 마테우스를 빼? 마테우스를 어떻게 빼? 마테우스 키 너무 작아? 롭슨을 빼고 에펜베르크를 좀 넣고 롭슨 자리에 마테우스가 들어가고 여기 자리에 이제 얘를 이제 딱 집어넣는 게 깔끔하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예? 어떻습니까? 바로 요거죠. 바로 요거. 예? 에펨을 왜 빼? 에펨을. 에펨 좋아 인마. 여기서도 인마. CM으로 하니까 115고 어우 달달합니다. 아주 좋구요. 티아고 실바 뭐 이렇게 돼갖고 지금 현재 구단 가치가 아이고 바로 이제 여러분들 160억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팀 관리에 지금 능력치 얼마야? 다비드 루이스 112밖에 안 되네. 112밖에 안 되는데 크레스포가 왜 구대기야? 크레스포가 시끄러. 자, 그럼 여러분들, 부채네, 오고 막 다 그랬다는데, 여러분들, 출정식으로 딱 한 게임만 합시다. 출정식으로. 경험치 다 매겼지. 남은 돈으로 임마, 뭔 로 3칼가 이 새끼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딱 한 번, 또 출정식 한번 가줘야지. 출정식. 처제 지금 와 있어요. 와 있어. 능력치 뭐 이런데 뭐 그냥 뭐 가면 되고. 야 이 새끼 뭐야 웬 굴리트 칠카가 있어? 오 이 새끼 만만치 않은데? 만만치 않아. 좋았어 들어가봐. 뭐가 끊겨? 우리 또 마주장. 아 피방 카드. 우리 여사리 홈으로 갈까? 슛 기억 없어져서 차면 다 들어가? 그래? 중거리 위주로 가면 돼? 케미 끊겨?
뭐 캠 깎이는 거야 뭐.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해성재입니다. 여기는 아웃필드입니다. 라이프타임 가봐. 어, 다빈드 루이스 응카다니까 아주 좋아. 어, 마르셀로 응카 좋고. 프레임? 아, 뚜껑이 다시 이상한가. 그렇지, 다 가자. 기렸구요. 그렇지, 날 돌아가. 크레스포 받아주고. 어! 이 새끼 이걸 왜 흘려! 아, 왜 이래. 어! 나가. 왜 끊겨? 이게 뭐가? 아. 그렇지, 나가고. 아, 상도를 좀 내려야 되나? 이 새끼 얼른 줘, 이걸. 아! 그렇지. 아우, 경기력, 이게 피파를 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지렸고. 좋았는데! 지렸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래, 이게 막 많이 끊긴다고? 뭐 좀, 이게 좀 이상하게 됐나 본데. 좋았어. 아무도 없는데, 경기를 왜 하냐고. 왜 캐마질이 아우 야 뭐야 캐마질이 이상해? 어? 야 이거 파울 아니야? 그래 이게 왜 갑자기 왜 끊길까? 업사이드 야 업사이드잖아! 와 업사이드 트랩 제대로 맞췄는데? 와 이거 우심이잖아요! 아! 다비드 루이스 뭐해 이 새끼 이거 수비했는데 그렇지 좋아 다비드 루이스 하나는 쓸만하네 아! 이 새끼 날도 이걸 바꿔 들어가야지 임마! 그렇지 와! 이걸! 와! 와! 개인기 지났는데! 와! 다비드 루이스 헤딩 좋았는데요 또 끝나? 아하, 지금. 아, 이제 조금 손이 풀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어? 뻔히 보이는 걸 저렇게. 어? 좋아서 핑퐁 좋고 좋고 좋구요 아! 야 저 크로스 깔끔했는데 씨. 이 새끼 뭐해 이거
실렸는데 이번에. 민가성화가 업사이드 잠깐만 유정 갖다 자꾸 이게 이렇다는 거는 지금 뭐가 문제가 있지? 그렇죠, 좋았죠. 캠벨 역시 쇼 캠벨. 루이스 훈카 왜 이래? 그렇지 캠벨. 그렇지 좋고. 아! 이 새끼들은 왜 같은 화질이 그래? 야 빨리 이거 역전골 하나 가야 돼. 그렇죠. 그렇죠. 크리스포 급포 급포 급포. 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오, 이 집중력 여러분들. 역시 크포 집중력 있게 아주 잘했어. 굿. 완벽했지 이거는. 완벽했지. 이게 왜 무슨 뽀로 우겨놓고 합니다. 이건 완전 집중력이었는데 얼마나 좋았어 이게. 깔끔했고요. 이제부터 가면 돼. 이제부터 개인기 쳤는데 이게 왜? 개인기 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아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뭐가 이게? 아! 이게 저 관통이 안 되네. 아 이런 애들한테 이게 좀 연장도는. 그렇죠. 여기서부터 가자. 진짜 선수발로 가자. 마르셀로 역시 응카. 응카 가격값 하죠. 어! 오오오! 그렇죠, 그렇죠. 오, 큰일 날 뻔했다. 위기 뒤에는 기회야. 아! 어림없지 이 새끼야. 그렇죠 캠벨. 묵직해 묵직해. 그렇지 캠벨. 굿 역습 가자. 어? 왜? 아니 저게 왜 옵사이드야 저 새끼는. 저거 선을 지켜서 가야지. 아 연장. 아 근데 어차피 뭐 승부차기에는 야 저쪽 끝 틀어줬는데 왜 그렇게 받아. 오! 아니, 차, 이 새끼야, 빨리! 들어가, 하지! 하지! 좋았어!
빨려 중거리 까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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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찬스였는데 마지막 찬스였는데 첫 번째 선수 잠깐만요 긴장된 표정 부담이 큽니다 아 저거 저거 그렇지 그렇지 어우 너 골 좋아 이 새끼 이거 뭐야 이거 어? 그 어우 바꿔서 된 줄 알았네 씨 그 어우야 이 새끼 이거 왜 이래 얘 어? 이 새끼 사람 새끼 맞아 이거? 지렸구요 바로 이거구요 지려구에 역시 마틴스 시원시원해 요번에 끝내주겠어 아! 야 저 새끼 저거 승부차기 이거 간만에 해갖고 이거 바뀐거 모르는가봐 쟤 왜 저래 역시 여러분들 승부차기에 어우 또 마법사 아 지리구요 승. 일단 뭐 승급전 일단 뭐 다비드로 이스 일단 이렇게 해서 저 살며시 봤는데 뭐 나쁘지 않네요. 괜찮네요. 그죠? 역시 다비드로 이스 이제 응카 하나 뽑으니까 괜찮아. 아, 프레임 해결전 그거는 이제 방종하고서는 이제 이거 해야 되고 일단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빨리 이제 이거 좀 방종해야 돼 아니 방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여기 빨리 와서 이거 좀 처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거 딴 거 할 시간이 없는데 처제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 5천 개 빵은 임마 지금 뭐 간만에 피파 하는데 임마 5천 개 빵을 어떻게 해 5,000개 빵은 이제 나 요즘 피파 여러분들 다 맨날 피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간만에 하는데 뭐 무슨 그렇게 내기를 하고 하면은 이제 그게 되겠습니까? 예? 착한 처제 재밌습니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피파는 이제 좀 끄고 가도록 할게요. 이제 좀 피파 좀 연습 좀 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또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